세군들 안녕 지이제입니다. 요즘 들어 SNS에서 아주 핫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자가 발열을 해서 따뜻한 잠자리를 만들어준다는 토퍼인데요.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고 오늘 그 제품을 준비해봤습니다.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잠깐만. 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전기장판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자가 발열 토퍼 리뷰입니다.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네 그렇습니다. 제이제이의 리얼리 뷰 이번 시간에는 전기장판, 온수매트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발열을 해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바로 그 제품 자가 발열 토퍼를 자가 발열 토퍼를 준비를 했습니다. 퀸 사이즈고요. 좀 얇은 거 그리고 두꺼운 거 두께를 고를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겁니다. 15cm고 가격이 56,900원. 자 기존의 토퍼치고 나쁘지 않은 저렴한 가격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폭신폭신한 앵간한 토퍼만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가격에 거기다가 자가 발열을 해서 10가지 내준다고 합니다. 네 광고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 체온을 쟀습니다. 그리고 이걸 깔아놓고 10분 후에 온도를 다시 재봤더니 아니 이게 웬걸? 이것만 깔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30몇 도가 10몇 도가 상승을 해버렸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로 이게 된다면은 이거는 거의 뭐 노벨상을 받아야 될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한번 광고에서 나온 이 현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난방을 지금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닥 위에다가 토퍼를 깔고 실험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야 난방을 켜놨으니까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모리폼 토퍼를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의미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의 온도부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24도 23도 뭐 이렇게 23도에서 24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온도입니다. 토퍼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메모리폼인데 두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토퍼를 올려놓고 그게 자가 발열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퍼 위에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15도입니다. 15도 차가운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토퍼를 보승이 비키세요. 물이 컸다. 물이 컸다. 만두도 비키세요. 자가 발열 토퍼 온도는 20도입니다. 20도. 이 녀석은 제가 난방이 들어오는 집 안에다 들여놨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거는 난방을 꺼놓은 방 안에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의 온도 차로는 이게 자가 발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에서 보니까 모델분께서 후드 집업을 하나 걸치셨어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기모 후리스랑 수면 바지 한 중간 정도 감촉이 나는 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편한 것 같긴 합니다. 저희 만두가 폭신한데 되게 좋아하는데 편한 것 같긴 해요. 자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온도를 잴 때 처음에는 여기서 재고 마지막에는 심장 쪽에 잰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어긋난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똑같은 쪽으로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심장 쪽으로 갈게요 저는. 자 지금 제 여기 온도는 24.6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광고에서랑 똑같이 이불 없이 정말 30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지금부터 누워 있을게요. 자 광고에서는 약간 좀 뒹굴뒹굴 했었어. 이러고선 좀 잠깐 있다가 실험을 하는 김에 이 사용하는 촉감이 어떤지 얘기를 할게요. 안에 그 마이크로 하이바솜처럼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포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촉감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써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자가 발열을 내세우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거니까 과연 얼마나 자가 발열이 될지. 일단 뭐 강아지들의 자세를 봐서는 폭신하고 편하고 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게 좀 너무 폭신폭신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밑에 딱딱한 거를 깔아놨는데도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딱딱한 침대 매트리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잠을 자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폭신해요 진짜. 몸이 고정이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계속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폭신한 촉감 좋아합니다. 그 지금 4분 30초 정도 돼가고 있는데 따스차단한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계속 한 자세로만 붙어 있어 볼게요. 이제부터 확실한 거는 뜨거워지는 느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온기만 조금 머금어주는 느낌이지. 아 근데요 여러분, 잠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10분 동안 한 자세로 이러고 있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발열이 되나 안 되나 일단 한 자세로 오래 있어봐야 그게 가장 좋잖아요. 확인하기가. 잘 때 조금씩은 뒤척이긴 하는데. 그치 보송아? 너 방금 뒤척였잖아. 어 지금 또 했잖아. 그런 의미에서 하이파이브. 그 중에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자 오케이. 1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서 눕고 아까랑 똑같은 쪽을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는 막 10도 이상 올라갔는데 솔직히 뭐 10도 이상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한 5도 이상만 올라가줘도 아 얘가 자가 발열을 나름대로 하는 분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재주십시오. 몇 도? 25.9도 23.9도 23.9도 이거 잠깐 치워주시겠어요? 아이씨 안 되잖아요. 아니 뭐 광고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진짜로 따뜻해가지고 뭐 이것만 있으면 전기장판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10도를 올려준다는데 10도면 진짜 개뿔 씨 안 되잖아요. 뽀송아 우리 뽀송이는 좀 따뜻해요? 따뜻해? 애가 말을 잘하는데 말을 안 하네. 에이씨 안 되잖아. 안 돼 안 돼. 자 자가 발열 광고대로 안 된다. 일단 자가 발열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 토퍼의 온도도 한번 재주시겠어요? 아까 20도 가까이 했었죠? 몇 도예요? 22.1도. 여기는요? 20.2도. 여기가 제가 누워 있었던 데니까. 21.3도. 별반 차이 없다. 만도 30도. 제가 지금 옷을 이렇게 해주고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자가 발열이 됐는데도 온도 차이가 옷 때문에 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온수매트를 가지고 와서 한 번 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온수매트를 그냥 깔았을 때 전원을 이제 막 켰거든요. 자 19도입니다 몇 도까지 올라가나 봅시다. 한 10분 정도 지났거든요. 자 온도를 다시 재볼게요. 23.1도입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올라간 정도인데, 그런데 온수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저거 자가발열 토퍼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위에 좀 올라가 있어야지 좀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온수매트 위에도 10분 정도 제가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한번 재주세요. 23.6도. 자 지금 23.6도. 아 이게 자가 발열 토퍼랑은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요, 이걸 한 자세로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뜨끈뜨끈해져요. 자가 발열 토퍼는 이게 따뜻한 건가 싶은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뜨거워져요. 닿는 부분이 똑같이 조금 자세로 옮겨가면서 마지막에 한 뭐 4, 5분 정도만 한 자세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자세로 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이 지났고요 바로 또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28.3도 27.2도 28.8도 나왔어요. 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발열이 되는 겁니다. 네, 발열이 된다면은 그냥 붙어만 있어도 온도가 올라가요. 근데 이게 광고에서 뭐 어떻게 했는지 가슴 안에 핫팩을 넣어놨나? 그러면 가능하다. 아니 발열이 되는 뜨끈뜨끈한 이런 온수매트도 5도밖에 안 올라가는데 무슨 10분 만에 10몇 도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면은 사람들은 혹해서 그걸 사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사고 나면은 화내지 나처럼. 근데 만두가 제일 따뜻하다. 만두야 만두 일로 오세요. 우리 만두가 제일 따뜻해.
이불을 위에다가 덮는다면 조금 더 따뜻할지, 전기장판, 자가 발열 토퍼, 그리고 일반 토퍼,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불은 극세사 이불로 덮어볼게요. 24.4도, 23.6도, 24.4도. 극세사 이불을 덮고,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3. 자, 26.3도. 24.2도. 24.1. 네,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확실하게 전기 매트 같은 경우에는 뭐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는 온도차를 보여줬지만, 일반적인 토퍼나 자가발열 토퍼 같이 자기가 열을 내는 제품이 아닌 것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사실 그리고 이 온도 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컨디션이 어떻게 됐냐, 그리고 어느 부위를 뭐 어떻게 쟀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이 사용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얘나 큰 차이가 없는데 얘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져요. 왜냐면은 얘가 더 폭신하고 뭔가 더 잠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토퍼에 비해서는 요 녀석이 조금 더 폭신하고 따뜻한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뭐 광고에서처럼 열을 내줘가지고 10도씩 올라가고 이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폭신하고 포근한 거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해드릴 수 있겠지만,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자가발열 토퍼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보여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난방을 끄고 하루 자고 일어나서 소감을 얘기해드리고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후 6시 23분인데요 요거 꺼놓을게요. 난방 지금부터 완전 냉골을 만들어서 자고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거 아니야? 자, 이제 저는 자러 갈 겁니다. 1층에는 보일러가 지금 켜져 있고요. 24도에서 26도 사이인 것 같아요, 보통. 자, 그리고 여기 20도, 그리고 이불 위에는 뭐 19도, 18도. 근데 확실히 난방 침대보다는 좀 온도가 낮죠. 그럼 이 상태로 침대 위에다가 지금 자가발열 토퍼 깔아놨거든요. 전기장판은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의 온도는 영하 3도입니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가, 어우, 추워, 씨. 추워, 씨. 아. 자, 온도가 더 떨어졌죠? 제가 누워있던 데 온도를 좀 재볼까요? 저거 21도, 20도. 여기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온기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더 높습니다. You what? 자, 그래서 이 자가발열 토퍼를 난방을 끄고선 이것만 깔고 자고 일어났는데 소감이 어떠냐? 제가 원래 평상시에 밑에다가 온수매트를 깔고 잤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추워요. 솔직히 추워서 한 네다섯 번 깼어요. 일반적인 이불에 비해서는 촉감이 조금 따뜻한, 그런 온기가 도는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온 정도를 조금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냥 열 손실이 다른 이불보다 조금 그냥 덜할 뿐이지 발열은 아니에요. 자가발열에서 뭐 10만도가 올라가고 이거는 조금 많이 무리수인 것 같고. 어, 추워. 네, 제가 자가발열 매트를 한 일주일째 실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가발열은 아닌데 난방을 켜고서 함께 사용을 하면은 뭔가 따뜻해지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불에 비해서 조금 더 보온을 잘해주는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저는 샀으니까 네, 그냥 쓸게요. 강아지들이 좋아하긴 합니다.